와, 하우스 김장배추 심은 거가 오늘이 모종 심은 지딱 29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렇게 고랑을 뒤덮었습니다. 이게 원래 고랑이 넓은 고랑인데요. 이게 하나가 어떻게나 크게 컸는지 배추가, 와, 이렇게나 배추가 커가지고 완전 고랑을 덮었어요. 이제 속이 찰나고 봄을 잡고요. 와, 저 농산 너무 잘 짓는 것 같아요. 이렇게나 통이 지금 안 질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랑도 덮쳤어요. 고랑을 완전 이렇게. 와, 진짜 나 농사 잘 짓는 것 같아요. 텃밭 농사. 아, 이게 모종 하우스에다가 모종 심은 지딱 오늘이 29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하우스에 배추를 심으면은 배추가 물른다 그래서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쏟아가지고 제가 키워보는 거거든요, 하우스에서. 그리고 배추에 물은 직접적으로 뿌려주지를 않아요. 이 고랑에다가 물을 대주고요. 이제 배추는 물이 충분하고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배추 이파리에는 물을 안 줬어요. 그리고 이 고랑에만 물을 주고, 근데 진짜로 29일째 됐는데 어쩜 이렇게 잘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전 농사 너무 잘 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벌써 배추 통이 벌어, 이거 오물기 시작했어요. 와, 통 이제 안 질라고. 와, 속백이 김치 해도 되겠어요. 진짜 농사 잘 지었죠? 잘 지었죠? 그리고 이쪽에는 생채지금 지금 제가 한입 한입 땄습니다. 너무 잘 키운 것 같아요. 여기 따가지고 저녁에 고기 싸서 먹어야죠. 여기 옆에로다가 이렇게 생채. 로컬푸드에서 인기 100점짜리 생채. 이거 옆으로 요즘 계속 염잎 따서 고기 싸 먹어요, 제가. 이렇게 자급자족. 이렇게. 엄청도. 와. 근데요, 내가 직접 물만 주고 키우는 상추기 때문에 아삭아삭하고 생채가 엄청 맛있어요. 와, 나 농사 너무 잘 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3분 영상은 오늘은 생채도 찍고,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하우스 배추 29일차 배추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에 올리려고 사진 찍는 거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상은 파우쌤이었습니다. 파우쌤이가 시골 장덕리 우리 집이랍니다. 영상 끝!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하우스 배추 29일째 모종 심은 날에 잘 가. 여기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약재는 쳐줬습니다. 이제 지금서부터는 약재 안 뿌려줄 겁니다. 이렇게 통 안기 시작하면 약재 안 뿌려도 됩니다. 아주 잘 키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두 쌍 약재를 뿌려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예쁘죠?